집 엄청 깨끗하게 쓰시네. 집이 환하다. 여기서 궁금한 게 진짜 완전 쌩얼인가요? 아니면 완전 쌩얼. 조금 아, 이해 안 했어요. 에이, 조금만. 아, 진짜 안 했다니까요. 아, 리얼인 거죠. 네, 리얼. 저렇게 택배 받을 때 발은 안 나가고 못 만나. 맞아. 누군가 날 볼까 봐. 네. 뭐야? 안심이야? 저 왜 오늘 부르셨어요? 비교되게. 저랑 같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제 거 나올 때. 밥을 먹어볼까? 보세요, 저기 이제 레인 불을 쓰는 걸 보세요. 네. 이렇게 돌리면 전원이 켜지거든요. 가볍게 구워 먹을 때 좋더라고요. 그래도 뭐, 와우, 오, 맛있겠다. 와. 쓰레기 하나 없어요. 이불이 하얘. 맛있다. 와, 메시드. 이거 야. 방송이라고 꾸미신 거 절대 아니죠? No, no. 저 먹던 거 꺼낸 거예요. 왜 저렇게 예쁘게 먹는다고? 고생했어. 아유, 아, 저거는 맛있을 것 같다. 소고기 위에 메시드. 너무 쎄거리잖아. 뭐야? 근데 쎄거리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어, 허예. 처음 들어가. 그저 정신 없어서 까먹었을 거야. 난 구멍조차 없는 팔짱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취했네. 많이 취했어. 기분은 다르네요. 이따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니까 쓰레기가 설거지를 바로 하시는. 네. 아, 스타일이 저랑 딱 저랑 네. 비슷하네요. 쌓여 있으면 마음이. 경희 씨 유빈 씨 집에 네. 좀 가끔 놀러 가줘요. 놀러 오세요. 아, 저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 근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살아야 돼. 아, 설거지 해야겠다 집에 가서. 어, 나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엄마, 엄마 왜 이렇게 화장하고 있어? 아, 어머니. 아, 솔직히 촬영 사실을 아셨다고? 어, 귀여워. 몇째 딸이에요? 엄마 좀만 해. 둘째 딸. 얼굴 좀, 어. 가운데로 해줘. 시루야! 저희 강아지. 아, 되게 유명하잖아요. 시루 지금 힘들어? 어, 넉다운이야, 넉다운. 귀여워. 아, 귀여워. 근데 엄마, 나 이 얼굴로 방송 나와도 되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바르라고? 너 좀 바르라고? 마음 모르는 척 해라 마. 아 더워. 알겠어. 그래. 원래 모녀가 저렇게 친구같이 지내요? 통화를 세네 번은 하는 것 같아 하루에. 어머나. 우와. 오늘 뭐 하는지 한번 볼까?
12시 우와! 야 진짜 격리같이 꼼꼼하시네요. 제가 다이어리를 이렇게 다 모아서 봤을 때 제일 처음이 2008년도 거더라고요. 그게 연습생 완전 처음. 찾아보니까 스케줄 많이 할 때도 썼더라고요. 저기 동그라미 천연대가 이제 쓰게 오늘 시간이었고 일이 있는 막 이런 걸 쓰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습관처럼 다이어리를 아직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정리 씨랑 뭐 프로그램 촬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해서든 나인뮤직스를 더 이렇게 띄우고 싶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 거기서 아 이 사람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진짜요? 아 정말로 왜냐면 막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도 쌩얼로 막 하길래 자 경리야 너 그렇게 나가도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요. 그냥 나인뮤직스만 잘 되면 돼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아 거기서 내가 아 이 친구가 진짜 그룹에 대한 애정도 있고 본인 일에 대한 굉장히 프로페셔널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왜? 2, 잘 들어요. 2, 1, 2, 3. 두 글자네요. 더러운 친구들이 계속 둘이 한 입으로 차도 깨끗해라고 감탄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좋은 온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알찬 오프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인뮤직스를 한 7, 8년 정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활동 종료를 하게 되고 좀 멘붕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올 수 있죠, 진짜.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앨범이 이제 나오려다가 못 나오고 활동 종료가 됐었어요. 그것도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떨리시네. 어떤 생각을 했냐? 그땐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그 혼자서 스케줄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냥 계속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스탑을 시켰죠. 몇 개월 정도. 그 감정으로는 계속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말이 그렇지. 해체라는 게 참. 내 열정을 다 쏟아부었다가 갑자기 그게 모든 게 없어지니까. 없대. 네. 신기루처럼 뭔가 샥 없어지니까. 근데 저 결정도 너무 멋지네요. 멈춰가는 거. 자기 시간을 가졌던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쉬는 텀이 있을 때 뭔가를 배우면서 되게 시야가 넓어졌는데 딱 그런 결심을 하신 것 자체가 진짜 멋있는 것 같고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딱 봐도 되게 뭔가 네. 안정돼 보여요. 제가 알아서 인터뷰해도 되나요? 제가 바로 잡니다. 네. 네, 제가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최초의 셀프 인터뷰. 아. 혼자 아, 매번 다른 분들 인터뷰 많이 하셨으니까 주로 제 차로 이동해요. 차 탈 때는 완벽한 저의 오프 시간이 그렇죠. 사실 처음 차 자기 차 생길 때 저만의 시간도 재밌죠. 생기는 맞아요. 거니까 나만의 그게 공간. 저한테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생은 기니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내가 너무 조바심 내지 말자. 내 나의 때는 또 언젠가 또 오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 혼자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친구가 필요하시구나. 어 맞아요. 네. 친구가 필요해서 어 약간 커버니로 나오는 거 아니겠지? 어 저도 약간 코크거든요 여기가. 아유 그래서 구슬 동자라고 앞에서 보면 코예요. 저희 코 큰 사람들 네, 저희 쉐딩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요렇게 도착! 제가 또 TMI 알려드릴까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여기 머리 박았어요. 와. 이거 아마 제 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 아팠어. 여기에 머리 박는 사람 저기 메이크업이 아직 묻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박고 아.
보통 창피해서 그냥 그대로 뚫고 지나가죠.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네. 아, 나 저기 밑에서 안녕하세요. 아파했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운동을 하는 거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저 뒤에 경리 씨인가요? 핀 나가 있고 허리에. 예. 아, 인터뷰 구도 너무 재밌게 잡으셨다. 지금 현재 뭐 경리의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고요. 2PM이나 2AM 그리고 방탄소년단 친구들 박보영, 이재훈, 이진욱 등의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500계단 정도만 타죠. 좀 빠르게 해가지고. 근데 저 저거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저 계단 타기가. 저게 땀이 진짜 잘 나잖아요. 네. 저거 한 10분도 쉽지 않아요. 도망갈 때도 많아요. 저거 시키면 아, 안녕히 계세요 하고. 네. 저거랑 로잉. 네.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다리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 호흡이 많이 갑조네. 끝! 이 상태에서 뒤로 스트레치. 천천히. 잡아줘. 그치. 만세? 그치. 이렇게 하면 돼. 괜찮아. 잠시 쓰러져. 괜찮아. 잠깐 쉬어. 근데 붓기가 빠진 것 같아요. 빠지지. 당연히 붓기 네. 빠지지. 움직이면. 날개뼈 움직임만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 두 번 더. 네 개. 하나, 집중. 하나 더. 제가 못하고 있나요? 오, 오케이. 잘하고 있어. 노크. 아니, 쌤이 집중 이렇게 하면 갑자기 집중 겁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깨져. 깨져버려? 야, 이런 사람도 처음이네. 진짜요? 집중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 더 신경 쓰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내 얘기 듣고 있어. 잠깐만. 이런 것도 그래. 감상해. 이게 나의 에너지야. 저는 거울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보면 어때요? 그래도 만족스러워요? 보면서 만족도 될 때도 있는데 이상한 데를 막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니까. 네. 근데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자세 교정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몸 생각해서. 몸매가, 네. 팔꿈치 벌려, 셋. 넷. 한 번 더, 다섯. 꾹, 오케이, 좋아. 놓고 스트레치. 꾹 잡고 뒤로 빼. 오케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물 마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뜨개질? 네, 취미생활 하러 갔어요. 오늘 처음 시작해본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몇 번 갔었고. 그 가방 만드는 게 되게 겨울에 열풍이었거든요. 가서 했는데 너무 제 적성에 잘 맞는 거예요. 배우면 금손. 근데 뭔가 경리 씨가 꼼꼼하고 다이어리 쓰고 뜨개질을 했을 때 재밌다고 느끼는 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은 게 섬세하고. 저도 몇 번 도전했었거든요. 어때요? 완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니. 들고 오셨다. 네. 아직도 잘 들고 계시네요.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예쁘다. 너무 귀엽다. 50번이에요. 거의 할머니 수준이에요. 왜? 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번 해보셔서 많이 해봤어. 벌써 절반을 하셨네. 진짜요? 네, 모르셨죠? 놀랍게도 절반을 하셔서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네, 사실은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혹시 이거를 걱정하지도 마요, 진짜. 하지도 말래? 하지도 마요, 진짜. 우리 지금 여섯 번 들어가고 있는 차례고. 저희 할머니가 코바늘 진짜 잘하시거든요. 우와. 컵밭
스티칭 같은 거 되게 특이하게 되게 막 무늬 이렇게 돼가지고 색깔도 맞아. 막 해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이런 걸 되게 잘 만드셨었거든요. 약간 피가 있나보다. 네. 그런 거 피 아니요 이건 타고난 거. 아니 타고난. 저도 엄마는 잘하는데 전 하나도 못하거든요. 아, 진짜. 네. 이거 하시는데 한 시간이 채 안 걸렸어. 어떡하지? 그래도 재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쵸?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리아는 대회가 아닌데. 약간 뽐내고 싶잖아요. 우리 막 속도에 지금 막 둘 다 막. 엄마 귀여워. 벌써 귀엽죠? 네, 귀여워요. 잘 만드셨어요. 네. 얼마예요? 이거요? 네. 100만 원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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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만에 만들었다고? 네. 와, 너무 신기하네요. 제가 서른 살쯤에 계약이 아마 끝났을 거예요. 끝난 시기에 그 중간 시간에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내 삶을 좀 열심히 살아보자. 다른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